아, 자, 조금 작아 보이기도 하네. 이러면은 크제? 잘리는 거 없제? 자, 이러면 잘리는 거 없고, 그거. 자, 52-1이었네. 자, 저번에 뭐 배웠더라? 2? 부정사 배웠어, 그지? 자, 오늘은 52-2로 해가지고. 자, 2다 그러면 뭐더라? 하다야? 그렇지. 2 다음에 뭘 써야 돼? 동사원형. 이렇게 쓰지. 그러면 요 뜻이 뭐가 된다? 동사, 뭐, 하기. 또는, 뭐, 동사, 할. 뭐, 동사, 하기 위해. 뭐, 동사, 해서. 이런 되게 많은 뜻이 된다. 뭐 때문에 이런 뜻이 된다? 요것 때문에. 요 to 부정사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 자, 요거랑 좀 다른 게 뭐가 있더라? 투인데 뭐? 투인데 뭐? 이게 전치사인 거야. 그렇지. 자, 이 전치사는 뒤에 뭐가 오더라? 명사가 오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뭐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뜻이 뭐 장소일 때는 이 투가 어디로 뭐 시간일 때는 뭐, 이것도 뭐 비슷해. 뭐, 어디로, 어디에,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뜻이 있어. 자, 이런 to는 또 전치사도 있더라. 이런 부정사하고 다르지. 또, for라는 것도 있었네. for는 뭐더라? 전치사더라. 뜻이 뭔데? to랑 비슷한 뜻인데, 이 중에 뭐? 요거랑 비슷한 뜻인 거야. 그래서, for 다음에도 역시 명사가 오면은 뜻이 뭐가 되냐면은, 뭐를 위해. 뭐뭐 하러 이렇게 되는 거야. 잠깐만. 아, 예, 됐나요? 아, 예, 그러면 그 저기 보내주세요. 예. 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이 to 부정사라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쓰는 것들을 연습을 할 거야. 그래서 to가 부정사면 동사를 쓰고 다양한 뜻일 때, 전치사면 명사를 쓰고, 아, 그리고 뭐 하기 위해 이런 말인데 명사가 나올 때는 to를 쓰는 게 아니라 for를 쓴다. 이런 것들을. 자, 첫 번째. I went. 자, 커피숍 가보자. 커피숍에 갔다니까. I went to a coffee shop. 뭐하러 갈까? To meet a friend. 친구를 만나기 위해 하니까 to를 붙여야겠지. To meet. 뭐 하기 위해를. 다음. I went to the drugstore. 약국에 갔어. 뭐 하려고? To get some medicine. 약을 사기 위해. I went to the supermarket to buy some food. 음식을 사러. 이렇게 되겠지. 아, 참. 미션 1번. 요 각각각각각 미션 1번은 여기 있는 것들을 각각각각각 한 문장씩을 다 만들어 봐. 요 예문별로 한 6, 7개 되겠지. 그다음 2번은 또한 문장을 또 각각 만들고 이제 근부위까지 만들어 봐. 자, 3번은 요거 답 넣어서 근부위 해보고, 4번은 응용 문장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근부위를 해봐. 자, 이거. 그 다음 밑에 거. 자, 2번. 잠깐만. 어디 갔어? 자, 이제는 요거를 넣어볼게. Rachel sat down. 앉았다. 이러지. 요 과거지. In an armchair. 어디에? Armchair. 그러니까 좀 편안한 안락 의자. 거기에. 뭐 하려고? 쉬려고 이런 말이니까. 요 정도 되겠네. To read the newspaper. 신문을 읽으려고. 이렇게 돼. Do I need a key? 키 필요해? To open this door, 이걸 열 키, 이렇게 되지. To를 붙였더니 어떤 뜻이 돼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지? 뭐뭐 할. I went for a walk. 저 이렇게 for니까 뭘 위에는 말인데 명사가 왔지? 명사 앞에는 어나 더를 붙이지.
산책하러 갔단 말이야. To by the river, by the river 강 옆에 뭐 하려고? To get some fresh air. 신선한 공기를 얻으려고. 신선한 공기 마시려고 얻으려고. I knocked on the door. 문을 놓고 했어. David's room을 뭐 하려고? To wake him up. 깨우려고. The doorbell rang. 울렸단 말이지. So I looked out the window. 창문 밖을 봤어. To see who he was. 누구였는지 보기 위해. 이렇게 되겠지. 자, 5번. 긍부의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현재과 과거과? 현재과 과거과? 현재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게 현재라면은 앞에가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 rings, s 붙겠지. 이게 현재라면은 Rachel 3인칭 단수니까 어떻게 되겠어? s 붙겠지. 그러면 이 두 개는 현재겠다 아니겠다? 아니겠다. 그러면 이거는 과거겠지. 그러면 저 현재 문장을 찾으려면 어디를 봐야 돼? 그걸 찾아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2번, 6번. 자, 이거는 오늘 미션. 2번하고 6번, 현재, 과거 두 개, 긍부의, 총 12문제 중 12개 녹음을 보내시오. 그 다음에 내려가가지고 3번, 4번 볼게. 3번은, 자, 이거는 자기 생각을 쓰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7번은 내가 한 거 하고 8번은 네가 넣은 답을 해봐. 자, I'm very busy. I don't have time to read a book. 읽을 시간이 없다 이렇게 돼. To read a book. 이렇게 뭐뭐 하라는 요 to를 쓰는 거야. I called Anna to talk about a picnic. 피크닉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서 to talk. 그래서 I'm going out to buy some food. 음식 사기 위해. I borrowed some money. 돈 빌렸어? 뭐 할 돈을 빌릴까? 우리 요즘에 맨날 사 먹는 게 뭐지? 지금 유행이 좀 지났나? 포켓몬 빵을 살려고. 살 돈이랬지. 그럼 어떻게 쓴다? To get some Pokemon bread.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4번에 자, to하고 force라네. 뜻은 똑같을 수 있지. 근데 뭐가 달라? 뭐가 달라? to는 동사가, for는 명사가. to는 동사, for는 명사 이렇게 오지. 자, 9번 to 오는 것만 다 긍부의 뜻 말하고 10번은 for 오는 것만. 자, to 오는 것만 찾아보자. 어디 있을까? We went to restaurant. 레스토랑 갔다? To have dinner지. 그지? 동사가 있으니까. Robert wants to go to college. 대학 가고 싶대? To study economics. 경제학 공부하려고. 또 이거는 I'm going to Toronto. 토론토 갈 거래? To visit some friends of mine. 내 친구 만날 방문하기 위해. 다음에 이거 되긴 I didn't have time. 시간이 없어? To comb my hair. Comb 빗질하다. 머리 빗을 시간. Everybody needs money. 돈이 필요해? To live. 살 돈. 이렇게 이건 다 보면 뭐 살 빗질할 이럴 때도 to를 쓰지. Excuse me. Are you waiting? 기다립니까? To use the photocopier. 복사기를 사용 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제 이것도 동사니까 to를 쓰겠지. 자, 나머지 거 I'm going to Boston for an interview. 인터뷰하러. 명사잖아. Do you have time for a cup of tea? 커피 한 잔 할 시간? 뭐 할 시간? 뭐 하려고? 뭐 이렇게 명사니까 for지. We didn't have money for a taxi지. 명사니까 택시 돈이 없다. There's only enough room. 단지 충분한 공간 방이 있는데 for a desk and chair. desk랑 chair만 놀. 명사니까 for를 쓰겠지. 자,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자, 이거를 넣어서 하래.
자, I sat down. 예. 저 글씨지로 보냈습니다. 아, 예. 네. 2분만 기다려 주세요. 자, I sat down in the movie theater. 극장에 기다렸어. 앉았어. And waited. 기다렸어. Wait, 뭐를 하면 for를 써야 돼. 뭘 기다릴까? 극장이니까. For the movie. 영화가 시작하기를. 이건 시작하다고 하기 하니까 to를 붙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To begin. For the movie to begin. We called an ambulance. 앰뷸런스 불렀어. And waited. 기다렸어. For it to arrive. 이렇게 얘기했지. Do you know what to do? 뭐 할지 알아? 이랬어. No. 몰라. I'm waiting. Waiting. 누구를? For you. Waiting for you to tell me. 이렇게 써야 되겠지. 자, 그거는 11번. 긍부위. 이렇게 하고, 12번은 요것들 비슷하게 긍부위를 만들, 응용을 만들어봐. 오케이? 미션은 이 중에서 세 개를 하면 돼. 풀로 세 개.